그랜드 파이널 4번째 매치입니다. 에란길에서 경기거든요. 저쪽에 해설위원은 지금 한국에 계시지만 이 정신적 중계가 가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 중국 선수들의 그 실력이 더욱 더 향상됐다는 소식을 지수보 해설위원에게 전해 들었어요. 아, 너무 잘 싸우기도 네. 하고 그렇죠. PCS5도 저는 네, 네. 중국 팀들이 좀 중국 강세를 팀이 우승을 차지할 거다까지 예측을 지난 방송에서 해주셨잖아요. 강세를 보일 테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이 TWS 그랜드 파이널에서 좋은 폼을 유지하면서 네. 좀, 예. 역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누고 보트 타고 들어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GX. 토시. 오, 오 이거 긁히겠는데요. 조심해야 네. 된대요. 와, 와 토시. 토시! 세이비어를 끊어냈고 쩐난 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깔아뭉개고 간다면 괜찮겠지만 네. GX와 또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와, 와. 잡고 가요. 오, 와, 이거 가지가요. 위험해. 와, 토시! 야, 토시. 와 이거 제대로 복수하는데요? 어 이거 라이딩 DMR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토시 장전 한번 다시 하고 이거 계속 운전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여기서 그리고 운전을 올곧게 지금 직진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샷각이 제대로 나왔죠 와 안정적으로 안 끊겼어요 위험한데요 벤투스 잠깐만 이전 매치의 복수인가요? 내렸어요 여기 내렸습니다 끝까지 봅니다 고개 내밀지 못하고 있고 와 토시 야 람보 선수 집안 쪽에 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운전은 확실히 승용인 것 같아요. 네. 네. 승용차를 한번 만들어내기도 네. 했었거든요. 아, 진짜 승용차는. 와, 네, 역시. 고급 세단입니다, 승용차. 맞습니다. 네. 이거는 누가 저 위치에 시작하던 지옥과 같은 일정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이쪽이 세 개 팀이 몰려요. 공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네. 와, 이노믹스. 아니, 뭐 이렇게. 야, 그리고 자기장이! 네, 오른쪽 노보 쪽으로. 오? 오? 그러면 이쪽을 차지하고 있는 네, 최종적인 그 네, 승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꽤나 좀 있죠. 네, 네. 아프리카 프릭스는 여기에 대한 싸움 자체를 참전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영역을 지켜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고요. 깔끔하게 끊어내고 각 선수에게 해오소. 자, 이거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오! 야, 두 명 들어가서 아예 그냥 뺏자 들어가는데 각 잔명이라 쓰러뜨려 아, 체력 빠졌어요. 아, 이거 너무 수류탄 뿌렸나요? 수류탄 뿌렸나요? 자, 여기서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꺼내드는 것까지. 자, 담원기어 지금 와서 싸움 걸고요. 아, 수류탄 터졌어요. 와! 각이 남긴 유산. 네. 예, 두 명이 쓰러졌습니다. OPG도 출발을 해서 좀 잡아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쪽을 먹히게 되면은 OPG의 진출각이 꽉 하고 막히거든요. 네. 램버 선수 혼자 남았고 위로 올라오면서 담원기어 잘 끊어내고 있는데요. 자, 들어오는 싸움에서 좀 아프리카까지. 아 이게 확실히 한 명이 들어가 있었던 그 측이 뚫리다 보니까 OPG 스포츠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보 이런 면에서도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네요. 네, 네. 다나와 e스포츠 이거 간보고 팔각정 한번 지르는 선택을 보여줘야 할 텐데 EM택이 발빠르게 저지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먹어갈 수 있는 영향 자체도 없어지게 돼요. 네. 와. 그. 아 이거는 또 크네요. 네. AK. 지금 남쪽 부근이거든요. 북쪽에서도 계속 팀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의 그 형세를 보고 그 다음에 뭐 라인을 짜서 움직인다든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걸렸어요. 네, 그리핀 걸렸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핀 진짜. 여기서 그냥 몰살이에요. 아무것도 네. 못해요. 아니 이렇게 멀리 돌아왔는데 오. 아 그리핀은 이거 제가 봤을 때 여기 진입 불가입니다. 네. 멘털 선수 혼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도 한번 살 수는 있겠지만 네. 팀이 못 버텨요. 위에서 지금 봐주고 있어요. 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전면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버티는 거죠. 네. 그렇죠. 그 236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2층으로 올리지 않고 있고요. 아, 그리핀. 안 되네요. 끝났습니다. 네. 네. 여기 아프리카 프릭스가 봤어요. 그걸. 그래서 기절시켰어요. 그렇죠. 아, 그지 물에서. 아 이거 좀 피해보려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건데 네.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기절이 나왔었나 보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사격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거라 차라리 노보 기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프리카 프릭스 쪽으로 네. 연막탄을 던지고 아프리카 프릭스의 자리를 뺏어내는 작전이 어땠을까? 네. 아, 첫 번째 매치는 진짜 잘했었네 이게 기묘합니다. 아~ 이게 순간적으로 고행고 프린스 쪽에 인원을 좀 많이 줄여놓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공략하고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가자 이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갈 때 편하게 가야 돼요. 네, 한 300m 이상은 어떻게 이제 뭐 사슬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네.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너무 잘 보여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했던 건 고행고 프린스가 다 갚아줄 수 있는 위치거든요. 네, 높은 위치에서 지금 계속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 화킬도 나왔어요.
예. 네, 데토네이션. 아까 전에 피오 선수 잘라냈을 때 노보 안쪽으로 더 진입할 수 있는 각은 열려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프리카 플렉스가 있는 초밥집을 만약에 뺏어낸다면 저 위치에서 치킨이 안 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해볼만 했을 텐데 와 예.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됐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프리카 플렉스예요. 도로 중심으로 초밥집 동쪽으로 쏠린다? 기회가 오거든요. 네. 서쪽이냐 동쪽이냐. 네. 자 서쪽으로도 많은 팀들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갑니까? 자기장! 와! 도로! 야. 도로로 갔어요. 그래서, 저 왼쪽 오른쪽 그래서, 반반. 그래서 236은 이제 EM택과 한 가족이 됐습니다. 네. 이 가문. 그렇죠. 이 가문이다 보니까 너희가 2층 봐라. 네. 그리고 위쪽에서 봐줘. 우리가 1층 담당할게. 이렇게 게임하고 있죠. 우와. 그렇죠. 그리고 ATA 입장에서는 이제 베로니카 세븐이 올라오는 거 확실하게 막아낸 이후에 빗면을 계속 타야 됩니다. 근데 기절 벌써 먼저 올라왔어요. 네. 이 기절이 먼저 찍혔기 때문에 ATA 이거 좀처럼 잘 안 풀리는데요. 네. 들어오는 거 지금 확인하고 좀 받아낼 수 있나요? 벤투스 선수가 어제도 SR로 엄청나게 좀 괴롭혀준 경기가 스크린 경기에서 있었거든요. 네. 자 이것만 잘 막아내면 ATA 할만해요. 그렇죠. 화염병 네. 던져주고 앞에 프릭스 내려옵니다. 오! 레이링! 푸시 잡았어요. 네! 하나 더 하나 더 레이링! 이야 시카리가 지금 규민 선수까지 끌어냈고 아프리카 프릭스도 조심해야 됩니다. ATA와 이제 코앞에 있어요. 자 여기서 백스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프리카 프릭스가 생각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ATA 지금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려요. 와 있어 보니까 이번에 윤정 선수에게 좀 걸렸고요. 아수라도 무너집니다. 세요. 자 옆구리를 치러 첸진 무너졌고 자, 앞에 브릭스 와요. 자 생각보다 빨리 끝났지만 네. 이미 네. 총성을 듣고 예상 술타 뿌리면서 온대요. 서울의 서울. 위치가 서울의 위치가 서울, 너무 절묘해요. 몰라요. 이거 혼자서 이 기절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네. 뒤에서 이제이가 네. 술타 날아와요. 자 전투적인 위해서요. 술타 하나 좀 쓰러졌고 남은 선수 이제이 자 들어가서 한 명 좀 기절해. 서울 선수 기자 중인 상황 가나와 그리고 저 뒤에 ATA가 그래 너희 네, 잘 걸렸다 네. 자 ATA 옵니다 그리고 다 와요 다 와요 제타도 출발합니다 다나와 쪽으로 다 와요 이 두 팀을 서로 다 전멸시킨 이후에 네. 이 동쪽에 있는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에 제타와 ATA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서로 싸움을 경기 이어지고요 예, 이 경사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매치들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ATA 천근 같은 기회를 한번 살려보나요 오 그래서 이거 4파전이 되길 것 같은데 매드클랭과 담원기아 그리고 제타와 ATA 네 하지만! 너무 차 터졌어요 조심해야죠 네. 맥주라 선수와 ATA 파이팅! 자 이렇게 되면요 네 명의 선수가 지금 전원 생존하고 하나와 정리 작업 들어갑니다 자, 청소 작업 들어가요 찍을 수 있죠 괜찮은데요? 네. 수류탄? 서울 쪽으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백업시 한 날카롭긴 하네요 와맥주라 자 그리고 해외 선수가 고지대에서 계속 찍어 누르고 있어서 네 자 이 흐름을 한번 막아내야 됩니다 ATA도 대박 선수에게 한 명이 좀 쓰러지긴 했습니다 ATA 네 그래도 제타를 킬 찍히기 전에 어떻게든 지켜내면 그러니까 제타 쪽에도 지금 기절이 나오니까 진입을 하면서 ATA 쪽을 정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써야 돼요, 양측 모두 다. 네. 레이닝 선수가 우측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이 기절 로그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제타 디비전의 어떤 북상 자체를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인 싸움, 라인 싸움! 제타 다이브로 들어가죠. 라인 싸움! 한 명 기절시켜놓고 네. 맥주라 5킬. 자 여기다가 기절까지 6킬까지 네, 그 다음에 레이닝이 점프하면서 보이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점프하면서 봐야죠 예. 아 작전명 오솔길 오솔길 작전 오솔길 그리고 양쪽에서 때립니다 EM택을 이러면 네. ATA가 한번 보여주나요 ATA 기적의 팀이 한번 보여주나요 11킬에 치킨이 없었던 팀 네 5주 동안 위클리 네. 파이널 단 한 마리 치킨도 그렇죠. 못 가져갔었는데 한 달 넘게 단식 자 이 정도의 기절은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종도 네. 깔끔 어부지를 노리기 위해서는 윤종도 네. 움직일 수 없어요 네. 자 EM택이 자 그리고 남원기아를 지금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긴 정리가 오케이. 됐고 원바운드 자 윤종이 남았습니다 변수 윤종 래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드클랜이 이제 넘어왔다는 걸 알면 다시 뒤쪽으로 빼야죠 네 지금 왼쪽에 있는 팀들은 묶였어요 236과 EM택 둘씩 남았거든요 네, 네. 레이닝 맥주라 7킬 6킬 둘이서 네 불태우는데요 엄청납니다 네. 양쪽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엄폐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너무나도 적어서 차라리 승부를 볼 거면 매드클랜 한 점 집중으로 경사면에서 라인 싸움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거 맞습니다. 아니면은 치킨 못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네, GX도 내려오고. 자, EM택은 전력 유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버티고는 있는데 쉽지 네. 않거든요. 오, 그래서 매드플랜도 한 점 쪽으로 힘을 주고 있고. 네, 그게 아, 맞죠. 네. 네. GX 무너졌어요. 보설킬 무너졌습니다. 아, 그러면 EM택과 236의 이 기세 싸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매드클랜이 판단. 그러니까 유일하게 치킨을 뺏을 수 있는 작전은 이거밖에 네. 없습니다. 자, EM택에 들어가서 아예 싸우자. 어? 오, 제프로커? 오. 하얀 벽으로. 오, 오! 하얀 벽입니다. 아, 제프로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일입니까? 자, 그럼 피어보이 선수가 좀 확실까지 냈습니다. 아, 이거 1층에 던져주려는 모션 아니었나요? 네, 근데 거기서 빗나가면서요. 바깥쪽으로 떨어졌고. 오, 자, 그래도. 아. 오? 오, 맥주러가. 네. 그래도 맥주러가. 네, 어쨌든 팔각정이 묶였어요. 윈드파이가 와서 몰아먹나요? 기적 같은 오. 기회를 얻고 네. 본인이 드라마 쓰나요? 다섯 마리 뭐 몰아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동안에 이 치킨이 없었던 ATA가 치킨 울렁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그렇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프로카가 아, 이거 들어갈 수 있나요? ATA의 날개 하나를 기절시켜주는 네. 건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구치기가 가능합니다. 이거 그냥 그렇죠. 나무에 있다고 산정을 하고 때리면 아, 투패미 4대3 4대3 갑니다. 자, 오픈을 거의 없죠. 네. 그렇죠. 오픈돼야 돼요. 자, 연막도 없습니다. 맥주라. 네, 가진 거 가지고 이제 자, 투패미 소리 다 두 개. 건너가요. 자, 피지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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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선수 한 명 라이시 있죠. 잡으러 첫 치킨 첫 치킨 마지막 오 레시의 마지막이다. 그런데 위치가 변했습니다. ATA 치킨 단식을 끌어내면서 그랜드 파이널 첫 치킨! 자, 위클리 파이널에서 단 한 번의 치킨이 탄생한 밀베 자기장이 형성됐던 두 번째 매치였습니다. 도로 오른쪽 경사면에서의 치열한 교전에서 엄청난 킬수를 쓸어 담으며 살아남은 ATA가 탑부에서 유일한 풀스쿼드를 유지했는데요. 자, 기세와 회생으로 그랜드 파이널 출전 기회를 얻게 된 ATA가 드라마를 써내려갈 모든 준비를 마친 듯한 모습입니다. 자, 18킬 중 9킬을 기록할 레이닝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도로 오른쪽 경사면에서 치열한 교전이 펼쳐졌는데요. 베로니카 세븐과의 교전, 이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레이닝 선수의 활약 덕분에 4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고요. 이후 제타 디비전과 매드클랜과의 교전에서도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729 데미지로 맨 오브 더 매치까지 선정됐습니다.